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맨날 놀러 안 가시고 법당으로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천수경에 지난 시간에 이제 나무 여유륜보살 마살 하는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나무 대륜보살 마살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그 말들이고요. 나무 하면 이제 귀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대륜보살 마살 하면 대륜이라는 것은 큰 수레바퀴. 우리 불교에서는 그 법륜을 굴린다라고 해서 법의 바퀴를 굴린다. 그래서 진리를 설하고 진리를 일깨워주고 하는 것을 전법하고 포교하는 것을 수레바퀴 륜자를 써서 법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륜이라고 하면 큰 법륜을 굴린다라는 것으로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듯이 대승불교 다시 말해서 한두 명을 이렇게 구제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대승, 일체 중생을 모두 구제하는 보살, 마살. 마살은 뭐 큰 보살이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대륜보살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소승의 어떤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보살이 아니라 큰 바퀴, 대승의 바퀴로서 일체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이끌게 하겠다 하는 발언을 하신 이제 보살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부처님의 명호들을 하나하나 보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나라는 것이 진짜라고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여기고 내 성격, 내 느낌, 내 의지, 내 의식 이것이 나라고 여겨요. 그런데다가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가족, 자식, 부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또 내 가까운 틀,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멀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 몸뚱아리가 내가 있지만 이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이게 내가 아니다. 진짜 나가 이 몸뚱아리가 진짜 나라면 우리는 죽고 나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허망하게 죽고 나면 인생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겠습니까? 우리 본성은 그렇게 허망한 이 몸뚱아리에 제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어젯밤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원수가 되고 친해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졌던 어젯밤에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아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영이었습니다. 내 의식이 만들어냈던 우리 저 손오공 얘기를 보면은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싹 뜯어서 후 불면은 손오공 막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나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꿈속에서 이렇게 화현하신 그 화신 부처님을 나투고 있어요. 꿈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 의식이 만들어내서 수없이 많은 꿈속의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겁니다. 그 꿈속에 나왔던 모든 그 의식이 만들어낸 허망한 그림자들 그 꿈속의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 거예요. 꿈을 깨기 전에는 나도 진짜 나인 줄 알고 꿈속에서 만났던 상대방도 진짜 상대방인 줄 알고 그 상대방과 막 기를 쓰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꿈을 딱 깨고 보니까 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내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과 같은 것이었구나. 여몽 한포영이라고 하듯이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나는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라고 여겼었을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한 번에 꿈을 딱 깨자마자 자각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된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기 전에 중생이라서 이게 나고 여러분들 따로 있고 나랑 친한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으로, 나 위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이 어리석은 허망한 중생의 집착심에 꿈을 깨고 보니까,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삶이라는 이 전체가 나라는 부처가 꾸는 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모든 존재는 저의 등장인물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부처님이 꾸고 있는 꿈속의 등장인물로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부처님은 누구냐? 저에게 있는 부처님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부처님이 둘이 아닌 하나의 부처다. 일불승이라고 하듯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가 꾸는 꿈일 뿐입니다. 그 부처가 누구냐? 나의 부처가 바로 그 하나의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신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자성부처님이라고도 하죠.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곧 법신부처님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게 난 줄 아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고 옆에 사람들 돌볼 필요가 없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상에 얽매여서 이게 나라고 굳게 믿고 사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고 굳게 믿고 사는 이 현상세계에서조차 이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대로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야지만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듯이 내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무수한 것들, 그것들의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지만 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수없이 많은 양분을 매일같이 올려줘야 되고 햇볕과 바람과 구름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항상 도움을 줘야지만 그 나무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살았지, 내가 잘났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지, 내가 돈을 잘 버니까 돈도 이만큼 있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자식도 이렇게 잘 키운 것이고, 그렇게 이제 내 공으로 돌린단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걸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이고 에고인 것이죠.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공기가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공기 한 줌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멀고 가까운 수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희한하게 근자 한 달에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 난 분들이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사고 날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분들,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분들, 심지어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요. 어제까지 같이 이야기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기도 하고 갑자기 어제까지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복 있어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오만한 생각이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하나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물 한 모금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공기가 내가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해주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즉 나가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나 아닌 이 온 우주 법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도움을 주어야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단 하루도 내 혼자서는 못 살아가는 것이죠. 즉 이렇게 수많은 인연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고마운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돕는 데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을 따져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나를 도운 것이 아니고 내 회사 동료, 뭐 가족, 친척, 자식, 부모님 이런 분들만 도와준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동시적으로 아주 무한정 도움을 주고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혜롭게 이기심을 내야 돼요. 사람이 어리석게 이기심을 내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의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 살게 하고 싶다고 나무의 가지나 이파리에 아무리 물을 주고 양분을 줘도 걔가 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에다가 양분을 줘야지 나무가 잘 사는 것이듯이 나에게 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 아닌 무수히 많은 나 이외의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복짓는 삶을 산다면 하루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웃음으로 혹은 뭐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이든 힘든 사람들에게 대화 한번 해주고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무수히 많은 어떤 크고 작은 도움들을 통해서 내가 양분을 얻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해서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건 이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의 상관성, 연기성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연기법을 모르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고 하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요즘에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뭐 통섭이니 융합이니 이런 말들이 불교 연기법을 그렇게 응용한 학문들이에요. 학제관 무슨 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연기법을 깨달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연기법의 가르침, 상의 상관성을 깨달아가는 시기라서 모두가 모두를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모두를 함께 포용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 자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대기업이 자기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청업체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구나, 소비자들을 우롱하면 대기업도 망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연계되어졌다는 사실을 더 많이 자각하는 사람만이, 더 많이 자각하는 어떤 단체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원인을, 인과법이잖아요. 인과응보. 원인을 잘, 업을 잘 지어야 업보, 업의 과보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업을 짓는 걸까요? 업이라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생각 하나,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밝은 에너지를 내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남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좀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내 나와 인연 맺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비와 사랑을 베풀고 어떤 책임의식을 지니고 아, 그들을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뿌리에다 양분을 주는 거면 나만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는 것은 이파리에다가 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파리가 먼지가 많이 묻었을 때 당장 물을 이파리에 주면 이파리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나무의 근원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뿌리에다가 양분을 주면 지금 당장 좋아지진 않을지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을 먹고 생생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온 우주 전체와 또 나와 인연 맺은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물론 나와 인연 맺지 않은 사람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크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랑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사람. 여기 앞에 여기 없군요. 이 앞에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저 나무에다가 검류계를 연결을 해 놓으면, 검류계를 연결해 놓으면 나무의 미세한 파장, 미세한 파동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향해서 내가 화를 바람 내면 나무가 파르르 떨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하는 분이 검육을 연결해 놓고 나무를 쳐다보다가 이 나무 이파리를 하나 불로 태워볼까 하고 생각만 했는데 나무가 갑자기 팔을 떨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나무를 향해서 사랑해 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나무가 갑자기 아주 아름다운 진동을 내뿜는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게 관심 있는 사람, 나무에게 물을 주고 나무에게 대화를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사랑해 한마디 할 때 나무는 훨씬 더 잘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그 화분은 빨리 죽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육을 연결해 놓고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도 그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매일 물 주던 교수님이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이 검육에 연결해 놓은 파동이 막 격하게 떨기 시작하더라. 즉 내가 인연을 맺은 이들은 나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뭐 김춘수의 꽃을 이라는 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봐주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을 관심 가져주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기 시작할 때 그와 나는 긴밀히 연결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 자비와 사랑을 흩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은 곧 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미래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밝아질 수밖에 없는 업을 짓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한 명 도와줄 때 내가 저축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겠죠. 내가 나중에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을 저축해 놓은 것과도 똑같습니다. 뭔가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도와줄 때 내가 힘든 일이 그만큼 없어지는 업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도와주는 상대가 곧 나 자신과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불이법, 불이중도,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체 대비라고 하죠. 동체, 한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한몸입니다. 사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라서 상대를 돕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돕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기여를 하는 것은 내가 이기적인 생각 없이 세상에 순수하게 기여하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기여하는 것과도 똑같을 뿐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밝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륜보살이라고 하는 나만 생각하고 사는 소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 나 혼자만 행복하겠다, 나 혼자만 부자가 되겠다, 나 혼자만 마음공부에서 깨달음을 얻겠다, 나 혼자만 괴로움에서 없어진 행복한 삶을 살겠다 할 것이 아니라 대륜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 큰 자비심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 큰 지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제 저도 제가 여기 저쪽 제 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엊그제 이제 우리 부대를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부대에서 이제 청소하고 하시던 저기 직원분들, 청소하시고 하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정규직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근무원 같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정식 채용이 이제 거의 다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어떤 고충을 이제 듣다 보니까, 부대에서 고충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냥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그렇게 쳐다보지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한두 명이 지나가다가라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유 아주머님 더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존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한마디 표현할 때 되게 뿌듯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야 참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들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할 때 막 비계를 설치해서 거기 막 단청도 하고 막 온갖 공사도 하고 기와도 올리고 하는 분들이, 저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그게 제 방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막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는데
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간식을 우리 법회가 있어가지고 간식을 막 갖다 드린 날은 당신들끼리 막 그러세요. 야 역시 절에 오니까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야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니까 아주 주지도 않더라면서 아주 우리를 뭐처럼 쳐다보던데 아 절에 오니까 그래도 막 떡도 주고 막 간식도 주고 이런다. 근데 또 이제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새로 오신 어떤 분이 그날은 뭐 별로 우리가 법회도 없고 해서 간식을 못 드렸나 보죠. 그랬더니 아 여기 뭐 절이라 해가지고 기대하고 왔는데 뭐 하나 뭐 주는 것도 없고 뭐 또 당신들끼리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어디 갔을 때는 참 진짜 좋았다 그분 참 좋으셨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한 가지를 말 한마디를 베푸는 것 또한 하다못해 제가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저기 톨게이트 계신 직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톨게이트 있다 보면 하루 종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신데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의외로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는 이렇게 한 번 보면 끝날 사람이잖아요. 톨게이트 매표소 직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보고 끝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신기하게 와가지고 뭐 사탕 하나가 됐든 음료수 하나가 됐든 밝게 웃어주면서 눈을 마주쳐주면서 웃어주면서 고생하십니다 한마디 해주는 분도 계실 뿐 아니라 음료수 하나를 던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분은 날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베풀지?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은 그렇게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도 다시는 그 사람에게 과보를 받지 않을 사람 있잖아요. 상을 내도 상을 내는 결과를 받지 않을 사람 그걸 무주상보시라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거죠. 받을 길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우주 법계가 알아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상보시 우리 여기 원강사 이게 불전한물 가끔 보면요 작년 부처님 오신 날 갑자기 누가 1,000,000원을 너무 뭐 정말 그 감사합니다 뭐 하고 여기 와서 정말 뭐 이렇게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말을 간단히 적어놓고 1,000,000원을 현금으로 넣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느 날 보면 한 100,000원을 넣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그 아이가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저기 것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있다가 전출을 간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기 뽀또, 기억까지 나요. 까자 이름도. 뽀또에다가 뽀또를 자기가 이렇게 아주 어설프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되게 오래 나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도 저학년 아이였는데 제가 가는데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점토 가지고 뭐 만드는데 점토를 가지고 요만한 조만한 부처님을 만든 거예요. 부처님, 이게 부처님인지 사람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법 부처님 같은 요만한 점토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간다고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이름, 얼굴 다 기억을 하고 너무 기특해서 정말 그 친구는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거를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나 싶은데, 지난주인가에 갑자기 한 십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지? 이랬더니 누구누구 한참 설명을 한다 보니까 혹시 나한테 그 점토 부처님 줬던 친구 아니냐? 이랬더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하면서 너는 기억하니? 이랬더니 제가 왜 기억을 못하겠냐고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자신이 크면은 한번 찾아뵈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죄송한데 이제 십몇 년 만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하면서 그때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전에 얘기했던 그 자기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도저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를 가도 답이 안 나오는데 스님에게 데려가면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온 친구가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서울대 다닌다는 그 친구 몇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데리고 들어와서
고민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벌써 대학생이 된 거예요. 너무 참 기특하고 너무 예쁜 게 자랐더라고요. 참 그런 어떤 작은 배품, 작은 나눔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되게 따뜻함을 안겨주잖아요. 저거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정말 길도 잊어버리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차를 이게 여행자들이 안 가는 곳을 혼자 갔었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어떤 차를 어떻게 타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비가 철철 오는 날 저를 비를 다 맞아가면서 그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비를 다 맞아가면서 저를 한 1시간 가까이를 그 덥고 막 호덥지근하고 비도 오는데 저를 막 데리고서 제가 이 사람 사기꾼인가 싶은 처음에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나중에 나한테 뭐 돈을 달라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하고서 좋은 여행 하라고 하면서 싹 돌아서는데 야 저는요 성인 남자 처음 만나는 남자가 저한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차가 아니에요. 무슨 트럭 같은 거에 인도 현지인들이 몇 사람 이렇게 올라타 있어요. 올라타기도 힘든 트럭에 저는 가방을 엄청 무거운 거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무거워가지고 올라가다가 한번 툭 옆으로 떨어진 바람에 여기 피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 뭘 꺼내가지고 여기를 둘둘 말아가지고 피를 딱 이렇게 쩜매주면서 그분이 이제 좋은 여행 하라 하면서 휙 돌아서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요. 야, 제가 태어나서 뭐랄까,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지, 막 찡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이렇게 탁 앞을 가릴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아무도 모르고 정말 막막한 그런 곳에서 정말 저렇게까지 도와주고서 아무런 바람 없이 저렇게 갈 수가 있지, 사람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참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제가 두고두고 저를 되게 따뜻하게 만들고 두고두고 정말 그 고맙게 만들었죠. 또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옆에 있는 차를 제 백미러로 이렇게 긁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차가 이렇게 약간 들어가고 이렇게 좀 파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너무 처음에 당황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또 뭐 씩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냥 누구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얄짤이 없대요 이 세상에. 차 문을 열다가 살짝 부딪히기만 했는데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도 막 노발레발 화를 내면서 이걸 물어달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났던 그분 이후로 저는 그분에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차를 이렇게 끌고 지나간 사람들 뭐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은 저기 동남아 아주머님인 것 같아요. 전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가지고 꽝 하고 되게 세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뒤를 보니까 그 아주머니 벌벌벌 떨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온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 뭐 저 고속도로에서 와가지고 뒤에서 받은 분 뭐 5만 사람이 다 있었어요. 한 너댓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 처음에 만났던 그분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 모든 분들에게 그냥 활짝 웃으면서 명함을 줘도 필요 없다.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처음에 제 경험이 그 조금만 밖에 안 부딪혔는데 막 몇십만 원을 뜯어가는 분을 만났었다. 그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때 우리 저 설법대에 나갔던 어떤 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대요. 당신 절에서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벗어놓고 그냥 들어갔대요. 그때 나갈 때만 되면 내가 딱 나가기 좋게 신발이 딱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샥 돼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신도님들이 그러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스님이 법회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항상 노스님이 오셔서 그 스님 신발을 이렇게 제대로 해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늘 같은 노처님이 그렇게 해준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제부터는 들어갈 때 신발을 다시 제대로 이렇게 해놓고 들어갔을 뿐 아니라 본인 신발 옆에 보니까 신도님들 신발이 다들 그렇게 돼 있길래 신도님 신발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들어 놓고 갔대요. 그랬더니 몇 번을 그랬을 뿐인데 불과 법회 몇 번 지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바뀌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뭔가 한 가지 바른 것을 하게 되니까 그 이렇게 전파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공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또 같은 어떤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이 공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주 놀랍게 이 전이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나 먼저 뭔가 이렇게 큰 마음으로서 대승의 마음으로서 복을 짓고 베풀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이 있는데 관자재 보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 말한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관자재 보살 자유자재하게 관하는 보살님 관한다라는 것을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고 정견이거든요. 세상 사는 것은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그걸 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야 그거밖에 못해 하고 욕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이거밖에 못하냐고 했을 뿐이고 그것은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못했나 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끝날 일인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원래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야 내가 이 조직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찍힌 거 아니야? 오만 가지 생각을 막 만들어내므로써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해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만 보면 삶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과거에 누구한테 엄청 안 좋은 말을 들었거나 뭐 이랬던 걸 오래도록 가져다니면서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았던 일들이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야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옛날에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화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작 그 사람이 기억에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난 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야 정말 자신은 지난 20년간 그 사람이 자신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싫어하는 줄 알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이 딱 쌓여가지고 내가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인 걸로 생각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허망한 대답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아무것도 저 사람은 지금 기억에조차 없는 얘기를 가지고 내 혼자 심각하게 느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능력도 없고 정말 이 조직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위축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위축되는 삶을 사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은 정작 그건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날 그냥 컨디션이 그날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평소에는 별로 그냥 그랬던 보이는 것도 그냥 그날 더 화를 냈던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거를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죠. 왜곡하고 해석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온갖 왜곡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라고 하듯이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인도, 네팔, 히말라야에 가보니까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지들도 웃으면서 잘 살아요. 그냥 재산이 한 1,200 정도밖에 없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려고 꿈꾸는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어떤 소망이 우리나라 돈으로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한 800만 원쯤만 있으면 정말 원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에 비한다면 여기서 아무리 최악이라도 최악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이 분별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더 많이 괴롭죠. 서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제가 강원도 양구 이런 데 살아보니까 양구 사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다 양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남들은 뭐 2억 3억 뛰는데 내 아파트는 5천만 원밖에 안 뛰었다 이런 거 가지고 서운해 하질 않습니다. 아예 아파트 자체를 사도 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사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일 뿐이지 관자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보는 겁니다. 분별하고 왜곡해서 보는 것, 해석해서 보는 것은 자재하게 보는 정견이 아니에요. 자기의 오만 가지 분별심을 가지고 왜곡해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설사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뭐 원하는 진급을 못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 이곳에 이 대학을 못 갔다라는 것은 비참하다, 절망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아이는 A라는 곳에 못 갔으니까 다른 곳에 갈 수 있구나, 아 얘 2년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보구나, 아 다른 곳이 얘가 갈 만한 곳이었겠지.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 뿐이지.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갔었을 때 막 우리 군법당에서 왔다라니까 막 엄청나게 음식을 잘해주면서 막 그냥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주길래 사장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막 옆에서 앉아서 막 얘기를 하시길래 어 왜 이렇게 서비스 많이 주시냐 했더니 본인이 이제 군인 출신이라 군인만 보면은 정말 너무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처음에 제대할 때 소령으로 전역해서 중령을 진급을 못해가지고 그때 세상 다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죄인 같고 내가 정말 더 이상 내 인생은 정말 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실패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빌딩 제 겁니다. 여기에 저 세입자들이 나오는 그 월세만 해도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내가 사업적 기질이 있는 건지를 상상도 못했다. 야, 내가 이런데 기질이 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진급 안 된 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었다. 그때는 몰랐는 거죠. 그때 내 인생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우리는 분별하니까 생각하고 해석하고 왜곡하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전혀 모르는 채 안다고 여겨요. 나는 여기서 진급을 해야지만 좋은 거야, 내 자식은 이 대학을 가야지만 좋은 거야, 그건 다 우리들의 생각이고 개념일 뿐이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내가 걷는 그 길이 진리입니다. 언제나 내가 걷는, 내가 선택한 그 자리가 진리이고 내가 만약에 실패했으면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길 위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입처개진, 수처작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최적의 진리이고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난 언제나 진리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난 언제나 온전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이대로 부처로서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분별심이, 남들과 비교하는 생각이 왜곡시켜서 내 인생은 비참해, 내 인생은 괴로워, 내 인생은 행복해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걸 자승자박이라 합니다. 스스로 포승줄을 묶어놓고 스스로 괴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묶는 스스로의 생각만, 분별심만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그게 바로 관자재보살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다음은 나무 정취보살 마하살인데 정취는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발을 정자, 나아갈 출자. 언제나 바른 길로 나아가는 보살. 이 바른 길, 정이라는 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도, 정견, 바른 길을 얘기합니다.
즉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정견, 정, 뭐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하는 것이 이 정이라는 것이 중도의 중이고요. 연기법, 중도, 공을 설하는 진리를 설합니다. 즉, 바르다라는 게 뭐가 바른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해석해서 왜곡해서 바라보면 삿된 길이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입니다. 중도로서 보는 것이 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내가 우리는 머릿속에 반드시 이걸 갖고 싶어라고 집착하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가져야 되는 걸로 내 머리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가 판단한 게 옳은지 어찌 알겠어요? 그거를 갖지 않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된다고 집착을 해요. 어리석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내 걸로 만드는 게만 좋은 줄 알아요.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건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 돈이 없어지면 괴로운 줄 알고 내가 집착하는 걸 얻어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바르게 나아가는 건 뭐냐?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 저 신신명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삿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틀린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에 너는 아들이라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생각이 진짜 옳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것까지를 몰라요.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뭘 알겠나? 자식이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길을 자기가 알아요. 초등학생,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 걷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 어린아이일 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자식에게 왜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조심해서 그렇겠지? 내가 조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의법이 아니라 삶은 무의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애써서 잘하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잘 컸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우리는 노력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써요. 불교에서 자기 업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세워서 내가 잘했으니까 너가 이만큼 산 거야 부모님한테 효도할 줄 알아 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들 뭐 며느리 사위 데리고 오면은 내 자식인 줄 알아가지고 며느리 사위를 내 걸로 생각해서 왜 내 맘대로 안 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어떤 보살님이 아유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뭐 며느리 사위는 그냥 우리 동포일 뿐이다 내 거 내 자식 내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면 딱 속편합니다. 안 오면 안 오는갑다 하고 오면 오는갑다 하고 그냥 동포라고 생각하면 그 동포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잘해라 왜 못하느냐 뭐 이러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이 편해지고 내가 속이 편해지니까 신기하게 오히려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나한테 더 잘하더라. 그 옛날에는 며느리하고 계속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동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며느리랑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 외국 나가서 같은 동포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바랄 건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내가 시키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으니까 되게 자주 찾아오더래.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안 찾아오나 하고 막 화를 냈는데 이제 되게 자주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며느리 사위가 집에 와도 아무런 터치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라고 하고 야 네 집처럼 제발 좀 누워서 TV나 보고 좀 띵까띵까 해라. 집에서 마누라가 팍팍팍 끌으니까 가만히 누워서 TV 못 볼 거 아니야. 여기서 와서라도 저 어머니
다 해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좀 누워 있어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가는 게 그렇게 부담이 없더랍니다. 그럼 이제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휴가를 집으로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휴가 때한 번도 집에 안 오던 애들이 지네들끼리 막 외국 여행도 가고 지네들끼리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그냥 우리 같은 동포일 뿐 나는 너 없는 셈 친다 하고 마음에서 집착을 놨더니 그때부터 나한테 막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가까워지고 우리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하여간 과도하게 무언가 바라는 게 있거나 과도하는 게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사땡기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뭔가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왜?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복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잘 키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복대로 살아요, 사람은. 내 복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거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으셔서 내가 괴로운 건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 내 자식들이 괴로운 것 때문에 제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다. 이 괴로움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혼자 이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내가 괴로운 것 때문에 자식 마누라한테 미안한 문제가 아니다. 이 괴로움이 있는 일이 벌어질 만한 일이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은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식과 아내에게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괴로움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내 혼자 다 감당하겠다라는 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마치 자식이 나쁜 선생님 만나면 안 되고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쁜 모든 조건을 부모님이 다 빼앗아서 선생님이 좀 잘못하면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내 자식한테 똑바로 하라고 막 화를 내는 것과 똑같다. 나쁜 것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혼자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스스로 감당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삶을 배워가고 지혜를 깨달아가는 어떤 삶의 동반자들이거든요. 이야기 너무 길었네요.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정취 보살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